화학 수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화학 수업은 칸 아카데미의 케미스트리 파트로 시작을 합니다. 이걸로 간단하게 몸을 풀고 이어서 오픈스택스 칼리지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공개한 케미스트리 교재가 있습니다. 웹에 공개되어 있는 책이죠. 전체가 1393페이지 분량으로서 라이스 유니버시티에서 굉장히 잘 만든 책이에요. 깔끔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어서 공부를 해나갈 텐데 그러니까 화학은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중학교 1, 2학년부터 대학교 교양 과목까지 수준까지 같이 쭉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고등학교 내용들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화학 내용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나갈 거고 근데 화학은 다른 과목과 좀 다릅니다. 다른 과목들 수학이나 영어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이지만 물리학도 그렇고 근데 화학은 필요한 사람만 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약, 약을 만드는 거죠. 약을 만드는 과정에 인공지능을 내가 한번 적용하고 싶다. 뭐 그런 경우죠. 기타 자신이 앞으로 자신의 진로와 상관지어서 인공지능 기술이 자기의 진로와 고려했을 때 화학적 지식이 필요하겠다 하는 분들만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이 칸 아카데미의 케미스트리 이 분야만 보시도 됩니다. 간단하게 보시고 그냥 기본적인 원자와 분자 이런 데 대한 개념만 좀 잡아놓고 전기장, 자기장, 물리학적 개념과 어떻게 서로 연동이 되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는 수준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칸 아카데미에 있는 교재부터 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